교계 이슈를 점검해 봅니다. 오늘은 올해 교회 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교육개발원 라영은 원장, 예장통합교육자원부 교육과정위원회 홍정근 위원장, 자, 두분 오늘 수퇴해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각 교단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어, 아마 각 교단마다 사회계 주안점을두는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총회 산하에서도 여러 가지 신설된 기관도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두분 이제 실제적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교육 분야 하신데, 자 우리 한번 두분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며 어떤 과제를 가지고 교단에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연동교회를 목회하면서 동합 교단의 교육자원부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는 홍정건 목사입니다. 네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교육이 어려운 때인데 또 이렇게 방송에서 특히 시 채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해부터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아, 저희 교단은 그 작년 가을에 104회기가 시작되면서 네. 세대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유아부, 네. 유치부, 어, 다음 세대 중에서 그 그룹을 하나 묶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청소년보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청소년위원회, 네. 그리고 청년위원회, 그리고 지금 실버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실버세대위원회, 그렇게 세대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네. 또 현장에 필요한 요구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교단의 발빠른 대처가 아마 이제 진행되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합동 총회는 어떤가요? 네. 저희 그 합동 측에서는 올해 이제 총회 교육 개발원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교회 교육을 교회 총회 조직 안에 교육부에서 관장을 해왔는데, 네. 아무래도 행정 인력이다 보니까 아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어 외부 연구진들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쪽에 중심된 교육 개발원을 만들었고요. 그 산하에 아 어, 다음 세대 부흥운동 공부라는 행동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과 실천을 중점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네.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 어. 아마 이제 교단에서 필드로 직접 뛰어가는 네, 아마 네. 그런 시스템이 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 두 분은 이제 앞으로 각 교단의 실제적인 교육, 어떤 다음 세대 교육에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하신 분들인데, 자두 분이 먼저 진단하는 한국. 교회 교육의 현 주소 아마 가 어떻다고 진단하신지 우리 한번 목사님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좀 유의미한 좀 토, 통계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2005년과 15년 사이에 네. 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폭이 가장 큰 데가 이제 10대 20대 30대 라고 하는 거죠 어, 요즘 이제 뭐 이제 다음 세대 그 부서가 줄어드는 것들을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네. 보면 또 영유아 분은 또 오히려 늘어났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의 마음을 놓친 것 하나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 2017년에 이제 목회자 100명, 네. 그리고 일반 성도 9 0 0명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점 만점을 했을 때 당신의 만족도를 얘기하는데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3.6, 네.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2.5. 네. 그러니까 교회의 목 중직자들이나 일반 성도가 봤을 때 교회에 대한 만족도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와 교회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쳤을 때 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네. 했을 때 놀라운 것은 중직자의 57%가 네. 예배 빠져도 된다. 네, 된다. 일, 그리고 일반 성도의 53%가 네. 성도들 오히려 좀 나아요. 아, 빠져도 된다. 네.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자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냐? 네, 네. 자녀들이 그래서 한20한4가뭘 관심을 갖냐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인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 네. 아 그리고 대략 1 2퍼센가 아, 기독 전문가가 돼서 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 그리고 이제 그한1 0가 자기의 역량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것 이걸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대답을 보면 학교에서 그나마 최선이 중에 하나라도 해결해 주는데 교회는 이세 가지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니드와 사회적 요구를 교회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인재가 된다는 것들을 부모와 세상에 설득하는 방.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한 100년 전에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세상의 리더가 됐었었거든요. 지금 네. 그렇지 네.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고 사실 신앙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성경을 가리킴을 통해서 신앙 형성을 하고 인격 형성을 도와서 세상에 보내받은 소명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네. 과연 그 목적을 얼마나 충분히 달성했는지에 대한 이제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주 두 분이 현대 교회에 찾아온 어떤 교회 학교의 시급성 뭐 추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 우선순위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 시스템을 보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했는데 음. 이제는 오히려 현대 사회를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야 될 건가, 과연 이 차이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인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그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가치관 부분에서 네. 교육의 내용이죠. 네. 어, 내용 부분은 또 따로 좀 생각하고, 네. 이 자리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의 방법론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 기술이 무한, 무한하다시피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교육에서는 교육의 방법으로 매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정보 매체의 발달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발달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식 전달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네.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은혜, 말씀, 말씀의 의미, 어떤 계시의 영,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서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이면서 이지만 기독교 교육은 아날로그적인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과 대면하면서 또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단에서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년 4월에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 성경 체험 교육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내에다가 100 평 넘는 규모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그 자리에 오면 디지털 문명 속에서 네네. 성경을 이렇게 서로 인터렉티브 하면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말씀을 체험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수 있는 이런 지금 장을 만들고 금년 4월에 지금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 이 디지털 문화를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어, 또 그걸 복음으로 우리가 또 재해석해서. 네네. 현장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단 차원에서는 성경 체험관을 만들자. 그는 상당히 이제 앞서가는 그 디지털 문명을 교회 교육의 방법론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네네. 예, 그런 도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제 교육의 내용 부분은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세상이 점점 더배금주의가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질주의, 과학주의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 예. 그런 신앙의 가치를 정확하게 심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아이들로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우리 교육과정 내용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 교육과정위원회나 또 집필자들이나 우리 저희 교단 내에 있는 교육 인력들이 상당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세대, 이 시대의 이 가치관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가치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능,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도 내용면에서 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고. 예. 자, 두분말씀들은 뭐 우리가 다 지금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아주 음, 정말 절박한 네. 그런 현실인데 네. 과연 이것을, 이 좋은 가치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게, 필드에서 직접 터치하는 이 교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네. 과연 이 교단에서는 이 교사들의 자질, 또 교사들은 교재 개발, 이게 한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뭐 목사님 좀, 그통합축대를 어떤가요? 네. 그 부분도 우선 크게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네네. 뛰고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무장시키고 준비시킬 것인가 네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교사로서 세워지도록 할 것인가. 네네. 그게 이제 두의 초점을 두면서 네네. 먼저 이제 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가르치는 정확한 이 시대에 맞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담아서 기본 교사들의 교육 교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교사의 스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이교회 교육은. 앞서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지식을 전달한다고 그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안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면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성경을 정말 믿게 만들고 믿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은 영성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영성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단에서는 교사들의 영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교사 미션 트립이라는 교재를 또 만들어서 네네. 교사 영성을 무장하고 네. 또 도전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들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위해서 또 거기에 맞는 교재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 부분은. 다 불러서 교육할 수는 없고 네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이나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부모 교육을 꾸준히 시키면서 아예 교재 속에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개를 다못 드립니다만 네네. 이 교재 안에 보면 네네. 부모님들이 주중에 아이들과 함께 매일 매일 또 주일날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가정에서 할수 있는 예 네네. 교재가 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교재에 대해 보시면 이렇게 이 저장 장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또 부모님들이 쓸수 있는 게다 있고 네네. 유튜브에도 올라가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볼수 있는 자료가 매 과마다 유튜브로 다 저희들이 무료로 채워하고 있고 네네. 또 청소년용 교재는 카카오 플러스에 들어가면 그게 또 우리 매과 그림 자료 활동 자료 아이들이 또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냥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네네.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공과의 내용이나 성경의 내용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두 가지 초점 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은 교사들에게 떠맡기거나 부모에게 맡겨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때중보기도 하실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빠뜨리지 않고 다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자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다 듣고 자랐는데 요즘 장로님들이 그 기도를 거의 안 하세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교회 대표기도하실 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교인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뭐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음, 교사, 예. 또 가정, 예, 부모, 교회 전체. 예, 맞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일부터 교회 강단에 예. 목사님 말씀드릴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가 네네. 반드시. 들어가러 기대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자, 됐죠. 우리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일단, 뭐, 진료된 대답을 네. 이제 뭐 교사에 좀 국화시켜서 네. 해보면. 아, 교사가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역사적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좋은 스승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일반 교육학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가장 우리 교회가 하는 고민이에요. 네. 일반 학교 교사들이나 이때는 소위 재교육을 하는데 교, 교회는 이미 교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에 있어서 이제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 그런 시도들 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지금 이제 지난주와 이번 토요일날 네. 이제 서울과 대전에서 아, 전체 교육 방향에 대한 아, 네. 그 포럼을 개최하고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교단이대해될게 있고요 네, 네. 또 개교는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나 또 노회. 또는 그렇죠. 시찰별로 엮어서 교사 역량을 어,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결국 요즘 초연결 초진행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교단이 허브가 돼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로우 메매리얼로 그래서 저는 교재가 지금까지는 계단이 공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네. 아니라 블록형으로 돼서 교회가 자기 상황과 사정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자 음. 이제 뭐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네. 교단마다 이제 정말 몰입해서 교회 학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말 교회 교육이 교회에서 나갈 방향, 자 과제, 과연 이거를 교단들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목사님 한번 좀 어떤 방향 과제 있을까요? 예아참 드리고 싶은 이기가 너무 많아서 아, 시간이 참아쉽습니다만 네. 아,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게 우리 교회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도 중요하고, 네네. 다 중요한데, 환경도 중요하고, 뭐, 미디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사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말씀 자체라는 거죠. 네.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 성경을 놓치지 않는 것,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점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즘 저 세대 아이들을 저희들이 학생들을 디지털 유목민이나, 또는 아예 그냥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네. 이 지점도 저희들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성경 체험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건 늘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좀 열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네. 어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교회가 우리가 너희들을 반기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전체 학생들의 3, 4%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부모 교육을 열심히 하고 교회 교육 열심히 해도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리우에 서는잘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재를 길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90% 이상인데,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까? 그런 점에서 좀확 열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가 좀 파격적인 제안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해보면, 네. 복음. 랩 경연 대회 같은 걸 기회가 여는 거죠. 네. 예, 예, 네. 뭐 이렇게 큰 체육관 하나 빌려서 네, 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훌륭한 그랩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믿음 좋은 친구들이 네. 있고 그런 분들하고 잘좀 연대를 해가지고 성경적인 가치와 복음적인 가치를 담은 랩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걸 경연 대회를 하는 거죠. 네. 요즘 친구들이, 학생들이 랩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네. 다음 세대들이, 오, 우리 교회가 이게 완전히 꼰대 같은 된줄 알았는데, 네. 오, 우리를 이해하고 있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네, 네. 그 다음 세대들도 뭔가 교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타고 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네. 뭔가 좀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의 방향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목사님을 한 방향 과제 어떻게 좀 평가하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지식 플러스 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힐 문제들에 대한 아, 교회에서 좀 다루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걸 교회가 대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영향으로서 어떤 그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공공성 또는 사회적 약제된 배려는 교회가 더 강조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인재상이 세상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저는 목사 말씀 동의하는 게. 아 어, 나머지 90한 5%가 있는 세상, 그래서는 일반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한 1년에 한 100여 차례 일반 학교를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음.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저희가 이제 용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잖아요. 그런 네. 근데 다음 세대 하면은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내가 넘겨줄 바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넘겨줄 바툰은 지식과 경험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 다음 세대 플러스 미래 세대라는 개념. 그래서 unknown future. 예측되어야 되는 그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이끌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 발견하고 켜나갈 수 있도록 개가 도돈주로 나가면 그래서 질문,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어떻게 생존할 것이 아니라 그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바꾸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대 찾아가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목사님들이나 저나 우리는 뭐 살아온 이제 기성 세대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정보, 학문,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아이들이 걸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젊은이들 방향을 모르고, 아마 두 분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필드에서 각 교단마다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데, 두 분의 고민이 잘 해결돼서,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한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살아나고, 영혼의 가치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